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연 씨, 네, 네, 네. 이 멤버보단 사랑 초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지윤. 예. 아유, 왜요, 아유. 왜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만만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예. 어, 예. 그러니까 이 멤버보단 좀 어필을 더 내가 강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생긴 걸로 귀여워서. 아, 네. 예, 생긴 게 내가 저 멤버보다 나서. 아니, 그럼 내가 5위고 4위인가요?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아니, 모르는 거죠. 두 분이서 1, 2위일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밑에다 깔아버린 걸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럼, 그럼. 예. 두 분이 그러면 별로 안 좋네요. 소연 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본인. 잔인해. 다섯 명 멤버 중에. 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물어볼게요. 외모 순위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요? 예. 지금 당당하네요. 자, 솔직히 그냥. 저요? 예. 화장실을 해요, 소연아. 예. 저 3위요. 3위? 네. 어, 뭐야, 왜 바뀌었어요? 네. 원래 3위였거든요? 원래 자기 1위라면서. 지윤 씨가 4, 5위 중에 한 명이면, 그거보다 밑에가 한 명 더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3위. 아, 평소에는 항상 1위라 그래요? 네. 항상 1위라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자, 울렁이꿀렁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거짓말 탐지기 한번 해보고, 예. 예. 요게 뭐 거짓으로 나오면 좋았어? 예 저희가 좋았어요? 최대한 안 아프게 해드릴게요. 어떡해. 예. 왜 이렇게 잔인해졌어요? 자, 손 올리시고요. 3년간 떨고 계세요. 예. 아니 아프진 않고 따가워요. 자, 자 질문 드립니다. 자 본인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줄일 수 있어? 1위요. 아니 이제 와서 1위라고 그런 게 어딨어요.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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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대답 들어봅니다. 과연 그녀는 거짓말하고 있을까요? 아! 뭐야?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당당히 속으로 1위를 생각하고 있는 거군요. 왜 거짓말을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 우와, 너무 이쁘네요 언니들이. 저 한번 예. 구경해도 돼요? 아, 예, 구경하세요. 마음껏 하시고요. 예. 너무 눈앞에 있는 언니들이 너무 이뻤어요. 그렇죠. 맞아, 맞아. 예. 그래도 본인 생각은 그냥 나는 1위다. 언제나 자신감을 갖고. 자신감 있게 살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뭐 다른 질문들도 다 재밌었지만 현아 씨, 어색심이라고 보면 내가 1위다. 요거 본인이 예스라고 했으니까 뭐 인정합니다. 지윤 씨는 컴백 후 제일 신경 썼던 걸그룹은 누구지 누구지 하더니 시크릿? 아, 그냥 예. 최근에 같이 활동하는 그렇죠. 걸그룹. 예. TRM4랑 시크릿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아, 근데 유닛이잖아요. TRM4. 아, 그러네, 그러네. 네, 네. 아, 유닛은 취급을 안다. 아, 그건 아니죠. 그래도 멤버 수가 적기 때문에. 어떻게든 빠져나가 봐요. 정말 알지. 아, 근데 이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연 씨가. 포미디난이 다른 걸그룹에 영입된다면 어디로 가고 싶나요? 소녀시대를. 예, 예. 아무래도 제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궁금합니다. 어, 다른 그룹도 많은데 소녀시대인 이유 뭡니까? 아무래도 그 팀의 장점이 있어서겠죠? 네.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나요? 언니도 아, 되게 많아요. 되게 갑자기 그 피곤해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예. 노래가 일단 좋고. 아, 노래가 좋고. 네, 아, 우리 예. 다, 9명에서 예. 되게 많은 숫자인데도 되게 단합도 잘 되시는 것 같고.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예. 어, 신사동 호랑이나 용감한 형제보다는 예, SM 노래가 더 좋다. 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어떻게든 빠져나가 봐요. 해봐요, 자. 농담이고요. 아, 그래도 당연히 다른 걸그룹들의 부러운 점이 조금씩은 있죠. 그쵸. 아무래도 우리 팀이 뭐 최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소연 씨 성인 되는 어, 네.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일의 클럽 다녀오셨나요? 아직 못 가봤어요. 아직 미성년제? 아니야, 20살. 어, 왜 안 갔어요? 기회가 안 돼서 왜, 못 가봤어요. 그래? 같이 갈 사람 없어요. 아, 오빠가 데려가 줄게요. 같이 가, 예, 같이 예. 가요. 저희가 예. 다 싫다고 했거든요. 네. 왜요? 이제 저희, 그만 가. 네, 저희는 이제 끝났고. 아, 싫다. 네. 아, 이제 야, 이제 네. 그만 가. 재미가 없다 이제. 아니야. 뭐 어디로 가실래요? 옥? 뷰? 어디로? N? 몰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얘 아직 잘 몰라요. 몰라요. N은 사실 많이 죽었는데. 아, 그래요? L도, 몰라요. L도 괜찮고, 예. 아, 그래요? L이 거기 저희 회사 쪽에 있는 거예요? 어, 예, 어, 그렇죠. 아, 아니, 그 뒤에도 N도 거기 바로 뒤에 있는 거고요. 예. 아, 예. 아, 대답, 아, 대답. 예. 대답. 거기, 예. 아, 예, 그렇죠. 아, 그 호텔 밑에 말씀하신 건데, 예. 그 L,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예. 굳이 거기가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 예. 대답 관계자분들 죄송합니다. 예. 제가 느끼는 거라서. 자, 그러면. 예전에는 그러면 빼고 네 분이서만 놀러 가셨던 거예요? 네, 거의 방송에서. 아, 그렇죠. 방송. 어쩔 수가 없죠. 아, 네. 방송에서. 네. 방송에서도 그렇고 예. 이제 뭐 술을 먹거나 해도 그렇지. 아무래도 미성년자다 네. 보니까 그러면 좀 당연히 삐질 수밖에 없죠. 근데 몰래 나갔어요. 아, 저분 몰래. 네, 소연이는 잘 몰랐어요. 최근에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되게 티 나는 거 있잖아요. 한 명씩 나가는 거. 나갔어요. 아, 맞아. 한 명 나가고
나가서 문자 보냅니다. 나와 지금. 뭐 하고 있어? 눈치챘어? 아니 나와 나와. 여보세요. 어 엄마. 어 집 앞에 왔다고? 어, 하면서 연기하면서 다들. 아 맞아요. 한 명씩 한 명씩. 아 그랬어요. 미안하니까. 대면서 같이 나가면 좀 티나니까. 네 맞아요. 어 갑자기 궁금합니다. 어, 성인 되고 나서 술은 드셔보셨죠? 어 그럼요. 예. 이제는 그러면 확실히 다섯 명 중에 주량이 누가 제일 센지는 알 수 있겠네요. 그럼요. 누가 가장 셉니까 주량은? 가윤. 가윤이. 아 역시. 아유 역시에요. 잘 마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기사가 나죠. 현아 씨가 잘 마실 것 같지만 못 네. 마신다. 예. 그리고 광대가 컴플렉스다. 예. 어, 예, 뭐 많이들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들 술 많이 먹고 정말 취할 때까지 마셔본 적도 있어요? 다 같이? 다 취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몇 명은 취해봤고? 언니 빼고 다 네. 취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어떻게든 결정하군요. 다른 분들 그러면 취했을 때의 매력을 다 알겠네요. 아, 어떤 그럼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윤이는 예? 몸을 이렇게 계속 바꾸기처럼 하면서 똑같은 말을 계속해요. 아,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 네, 그리고 소연이는 자고. 아, 어, 자요? 네, 네. 자요. 어. 현아는 빨, 예? 빨개져서 예? 목소리도 커지고. 굉장히 하이가 될 것 같아요. 네. 언니! 맞아요, 맞아요. 할 것 같은. 예, 네. 느낌이고. 지연 언니도 웃음이 많고 하이가 되고 평소에도 많은데요? 쌓아놨던 거를 어, 예? 그때 푸는 거 같아요. 전화해서 예? 오빠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막 그랬어요. 갑자기 매니저에게 네, 매니저한테 전화해서 이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왜 그래? 나 왜 샵에 늦게 넣어줘? 이런 거 막 하는 겁니까? 네. 어, 예, 재밌네요.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포밋에 대한 질문들 다 해봤습니다. 자, 벌칙 받으셔야죠. 우와! 자, 벌칙! 어떤 벌칙 기대하십니까?